족발도 좋아합니까? 어, 족발 좋아요. 제가 여기 명수 박명수 형 족발집이 있어서. 진짜요? 네. 우와, 좋아요. 호정님한테 말 놓으세요. 몇 점 몇 번 하는데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그 미국에서는 다 친구잖아요. 몇 살 차이 나도. 유유. 그러니까 존댓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 네. 말 편하게 할게. 네, 그래. 아니, 너는 왜 나? 나는 노는 거 아니야? 어, 너도 노는 거야? 아니, 농담이에요. 어, 아메리칸 마인드. 어때요? 저 미국에도 저 같은 개수작이 있습니까? 어, 도구 어때?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Hey, come in my house tonight. Is there somebody, man? 어, 그렇게 들이대죠. 어, 네. 라카룸에다가 포스트잇 넣어놓고. 어, 그쵸. 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대신 영화를 봤어요. 어, 또 썸 있어요? 아, 내 팬이에요? 맞죠? 셀럽의 삶. 멋지시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주먹밥? 야, 이런 거, 야, 또. 오, 맛있겠다. 말이 듬뿍 이런 있네. 것도 있구나.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번. 네, 오른손 넣고. 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요리는 어.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리 센스가 어떨지.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비비는 거죠? 좀 느낌이 뜨거워요? 아니요, 이게 밥의 뜨거움과 이 아래 차가움이 섞여져서 뭔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뜨겁다가 차갑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이거 근데 진짜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비볐어. 네, 비볐어요. 네. 근데 주먹밥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먹을 쥐는 거죠. 이렇게. 짜잔, 호정 주먹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아. 어때요 맛이? 아,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어, 호정 씨가 빚어줘서. 조지아가 주립대학입니까? 네, 제가 간 데가 조지아 주립대인데 어떻게 하셨죠? 전공이? 전공이 호텔 경영학이요. 원래 그래서 호텔 쪽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그쪽으로도 공부해보고 싶고요. 호정 씨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호텔은 어딘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네, 호텔? 막 칠성 호텔 막 있잖아요. 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두바이 호텔? 아, 그런 좋은 호텔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저는 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게 모둠이라서 냉채도 있고 아, 뭐, 종류가 많네요. 족발의 명수. 와. 와, 근데 저는 뭐지? 제가 처음으로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게 한국에 있는 서울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에요. 아, 가지고 거기가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네. 아이스 스케이트 그 링크장도 있거든요. 아. 여러분도 드리고 싶지만 너무 멀리 계시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호정 씨는 결혼 언제쯤 생각하세요?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약간 뭐 일찍 하고 싶고 늦게 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빨리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오는데요? 아, 아빠한테 전화가. 어, 미국에서? 네. 어, 저희 아빠도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쿤TV 방송 중에 스피커폰으로 지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방송 중입니까? 지금 방송 중인데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분께. 최군님께. Hi everybody. 예, 안녕하세요. 저 방송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유, 유머가 똘똘 뭉친 분은. 아, 혹시 저를 아세요? 아유,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유머가 똘똘 뭉친 분이고. 아. 아버님 객심한점이에요. 객심한점. 예, 혹시 미국이세요? 예, 예. 아, 조지아. 아, 조지아 주시 아버님. 예, 예. 예, 그 4위로는 몇 점입니까? 예? 예?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네. 예? 네. 미국 리액션. 아, 제 친구가 너무 만점이
씨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정 씨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